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떤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 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오늘 뭐 일단은 뭐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갔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또 밸류 많이 낮아져 있다 그런 평가들도 있고요. 선택하기나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수가 과매도 구간이 좀 지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패턴상 지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 리스크가 좀 있어서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반등이 좀 시작이 됐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 구간의 지수는 좀 있다. 하지만 테마 쪽으로 너무 쏠렸기 때문에 FOMC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양극화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내렸고 근데 그렇게 내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지수가 조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뭐 IT 쪽으로 조금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저번 주에 이제 가치나 실적주보다는 테마주에 계속 집중을 좀 해야 되고 또 홍해 관련된 테마를 말씀드리면서 뭐 해운, 천연가스, 유가, 식량까지 이제 순환매 속에서 트레이딩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순환매가 잘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AI나 GPT 스토어 그리고 XR과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된 메가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TSMC나 ARM 같이 신고가를 좀 발생한 IT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알파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1분기가 항상 성장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AR, VR 뭐 이런 업종들이 좋은데 특히나 애플, 삼성, 메타 등이 XR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돼 있는 과정 속에서 테마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매도 구간은 좀 지나간 상황인데 뭔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다. 그러니까 자꾸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나 업종을 알려주셨는데 내일은 어떤 업종 섹터로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네, 그 내일 업종도 이어지는 그런 메가 트렌드 흐름 속에서 XR 관련주를 조금 XR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가 가격이 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고 이 공식적인 판매가 2월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월 2일까지는 조금 더 이러한 테마성 확산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렇게 제품화가 되는 IT 폼팩터라고 하죠. 제품화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드웨어의 경쟁력과 콘텐츠 확장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프렉스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VR 기기 관련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조금 접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 콘텐츠 확장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게임 관련된 XR 관련주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스코넥이 조금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XR 관련된 이 업종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애플의 비전 프로 뭐 여러 가지 좀 의구심들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게 뭐 팔릴까 어떻게 쓰는지 아직도 아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니까 판매가 될까라는 그런 의심들은 있었는데 일단은 처음 판매, 사전 판매에서는 흥행 관련된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출시되기 전까지는 좀 XR 관련 테마가 좀 살아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선택해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유프렉스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먼저 가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살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이 있을 만한 종목이 뭘까를 좀 고민해봤는데 화장품 관련주가 이벤트 드리븐이 남아있어서 본느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관련주입니다. ODM은 이제 생산만 하는 OEM과 다르게 디자인과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DM 관련주가 좀 중요하다. 화장품 트렌드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24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0%의 영업이익이 성장이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화장품 트렌드가 제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물가에 따라서 지금 가성비가 있는 화장품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트렌드도 다양화되고 있고 그래서 셀럽과 인플루언서의 브랜드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디 브랜드들은 ODM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디자인 생산까지 좀 맡기면서 본드가 이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23년 매출이 2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1%가 증가하면서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매출은 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면도 조금 괜찮고 아까 그 인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서 ODM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사 수가 23년 대비해서 지금 44개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70개까지 좀 늘린다는 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견인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제가 이벤트 드리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 춘절이 2월 10일부터 7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통적으로 화장품 테마는 춘절 시즌에 많이 변동성을 일으키는데요. 이 본드뿐만 아니라 토니모리,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까지 좀 주가가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볼만하다. 그리고 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 동안 그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이 78만 주를 매수했고 외국인도 46만 주가 매수하면서 수급적인 부분, 위치적인 부분, 이벤트적인 부분이 조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조금 보시면 네. 이렇게 박스권이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오늘 종가로 이렇게 소화를 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한 그런 종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수가는 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분할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냐면 네. 그 춘절 기간까지 2월 10일까지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천천히 3,000원 이하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3,200원. 이 3,280원이 고가기 때문에 약간 쌍봉을 형성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 춘절 관련된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고 본드 자체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오늘 종가가 좀 의미가 있다. 3,000원이나 이 선, 2,9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이 저항선을 계속 맞고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걸 좀 유지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내일 시초가에 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한번 저희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성구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